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방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아동 간호와 강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동기가 부여돼서 안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심 잊지 말고 저랑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동간호학을 공부할 때 아동간호학 그러면 어떠셨어요? 자, 여기 혹시 지금 보니까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렇죠? 네, 아동간호학 플러스 모성간호학은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과목이죠. 육아가 동반이 됐던 거고 임신 출산이 동반됐던 거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오는 과목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미스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육아라든가 이런 출산에 대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동간호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겠지만 아동의 발달 단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특성, 또 그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질환, 이 거의 아동 간호의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 간호와 국시 문항수는 몇 문제일까요? 35문제죠. 35문제예요. 근데 아동 간호학이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국가고시 과목들 중에서 아동 간호학은 그래도 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그쵸? 아동간호학 예상 출제 문항수라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단원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국시 문제에서 여기 단원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일까요? 그렇죠. 성장 발달 부분이 10에서 13문제 정도, 그러니까 35문제에서 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장 발달이겠죠. 그래서 성장 발달은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여기에서만 점수 획득하셔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챕터에서는 보시다시피 평균 한 5문제 정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그 발달 단계에 따른 질환들별로 중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들의 증상, 대표적인 증상, 간호 중재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 출제 빈도도 증상과 간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동 간호학 강의는 이제 총 24시간 을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대방열린 고시학원에서 국시 과목을 조금 많이 맡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어서 지금 아동이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인 기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관리도 하고 있고 또 모성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체계의 공통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핵심 문제와 아니 핵심 개념과 이론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것을 시작 전부터 강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책꽂이에 각종 출판사 문제집 다 있으시죠? 불안해서 막 몇 권 시리즈 사서 넣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다 보신 분 계세요? 자, 저랑 약속하세요. 지금 집에 있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문제집은 보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뭘 강조할까요? 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특히 11월 그때쯤부터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문제집만 파고들어요. 그쵸? 그러면 어때요? 기본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문제만 파고들면 문제에서요 두 단어만 바뀌어도 바로 오답으로 고고하는 여러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과목 수는 많지만 시간은 충분해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집 파고 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종 문제집은 일단 책꽂이에 다 꽂아 두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러면 저를 일단 믿고 오시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린, 제가 만들어 드린 책과 책에 있는 기본 문